이른바 서초호망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삼동 일대. 문화시설 인프라를 늘리는 일만큼 콘텐츠 개발이나 지역 기관과 단체의 협조도 중요할 텐데요. 서초구는 이 일대를 무엇보다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타운 매니지먼트 협의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건물만 새로 올리는 하드웨어 중심 지역 개발을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도시 재생 방법입니다. 일본 도쿄의 롯본기 힐스처럼 지역 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타운 매니지먼트 협의회에서는 지역 기업과 공연 기획자, 음악시설 운영자, 청년 예술인,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 문화지구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이제 가만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징적 지역 이미지가 조성 좀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술인 분과와 공연 분과, 악기전 분과 등 여섯 분야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콘텐츠로 문화지구를 채워나갑니다. 리모델링 비용자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악기 상점이나 연습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과정도 협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입주민과 건물주 간 임대료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약과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 40~50여 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가 직접 활동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달 22일까지 공개 모집을 거쳐 조직되는 타운 매니지먼트 협의회는 연말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협의회가 구성된 뒤 청년 예술인 주택 공급이나 문화예술단체 아이디어 공모 등 추가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